가을이 미지어입니다. 아, 요즘에 날씨가 완전 가을이죠. 자, 필드가 또 많이 또 변했어요. 최근에 저희 샵에 오셔서 방송 보고 강화 고구지 갔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입질이 한 번도 없어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또 이곳 강화 고구지 그리고 이 송계정 앞에 펜션 포인트에 와 있어요. 보시면은 저도 한 열흘 만에 이 필드를 찾았는데 포인트가 많이 바뀌었어요. 먼저 번에도 제가 항상 방송하면서 말씀드리는 건 필드는 한 열흘 단위로 계속 바뀌어요. 그러면 그 필드에 맞게끔 낚시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자 지금 필드 이 가을 필드 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뭐 자선내까지 낚시하면서 사이즈 좋은 가물치를 만나보겠습니다. 갑니다. 자, 필드에 도착했을 경우에 무작정 멀리 불꽃 캐스팅을 날리기보다는 사이드에 붙어있는 녀석들이 놀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이렇게 발자국 소리를 내지 않고 발 앞부터 천천히 공략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. 준 PD와 제가 동시에 공략 중인 스팟인데요. 준 PD가 왜 배스 채비로 낚시를 하고 있냐면은 좀 전에 배스의 먹이 활동으로 추정되는 움직임을 봤거든요. 근데 이따구로 캐스팅하면 안 되죠. 다 놀래서 도망갑니다. 그리고 자, 프로그의 동선을 잘 보세요. 방금 수면에 뭔가 울렁했죠? 이럴 때는 가물치가 프로그를 봤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스테이를 주면서 훅셋 타이밍과 랜딩 동선을 미리 확보하고 문신의 쉐이킹을 한번 줍니다. 자, 딱 봐도 배스는 아니죠? 일명 쪼는 맛이 있다고 하죠. 가물치 낚시반에 밀당이 있는데 여기서 이기려면 가물치가 보내는 시그널을 감지하기 위한 섬세한 관찰력이 중요합니다. 베스야? 개뿔었네, 야, 뭐 발 앞에서 잡았는데 숨이 이렇게 차죠? 사이즈가 야 역시나 여기 오면 다 80 넘어가는 사이즈. 사실 발 앞에서 배스 입질이 한번 들어와서 배스인 줄 알고 아 고프로도 안 킨 거죠. 배스 한 마리 잡으려고 배스 대 갖고 하려다가 그냥 프로그를 작은 걸로 바꿨는데 살짝 울렁하더니 이야 진짜 있는 이껏 때리죠. 팔자들은 때릴 때 이런 소리 나요. 야 멋있다. 어? 고구시 가물치 멋있다.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여기 오면 그냥 80 이런 거 그냥 80 한 4, 5 되죠? 야 이런 거 그냥 한 방에 가는 거지 한 방에. 야, 야, 이거 놔주다 내가 또 골로 갈 것 같아. 야, 여기서 오씨 오씨 오오 가는 거야 깔끔하게. 나이스. 오늘의 목표 한 마리 더. 한 마리 잡았으니까 한 마리 더. 배스인가요? 아까 저기서는 배스라고 하고 가물치 큰 거 잡고 이거는 배스 같아. 이건.
넘어가자. 쌍군이 쌈춤 만나러. 와우. 나이스. 알았어? 벌레 있어? 진짜 될 것 같은데요. 뭐야, 씨. 우리 자고. 우리 자고. 뭐야. 끊어. 얘 뭐야 베스 아니야 진짜 얘는? 떨어지자마자 훅 잡아 땡길 텐데. 야 이렇게 멀리서 받아서 랩킹할 때는 힐링감이 생기지 않게. 그리고 이게 수초를 살짝 뒤집어 썼기 때문에 이게 실랙라인 생기지 않게 그냥 이 정도만 해놔도 빠지지는 않는다고요. 근데 이거를 확 잡아 당기면은 비닐이 없으니까 굴르면서 빠지는 거예요. 이렇게 여유 있게 안 감아도 돼. 그냥 이렇게 여유 있게 해도 대신에 텐션만 유지한다는. 얘가 털지를 못하잖아. 수초를 밟고 있으니까. 되게 달려있는 거야? 빠진 거 아니야? 배스 같더라고. 배스입니까? 맞지? 배스 맞지? 빅 배스. 내가 될 줄 알았어. 70m에서 받은 길인데 정확하게 알아맞히는 거지. 아니 배스란 놈들이 이렇게 하거든, 이런 거거든. 응? 야, 좋은 그 건방지게 자식이 이게. 응? 내밀어 주시자. 딱 40. 응? 크지도 않은 게 프로그로 그냥. 프로그로 주시. 예. 뭐야 이거? 그냥 확 잡아 당긴 베스인가요? 가물치겠죠. 베스가 이만하면 65지 이거. 사이즈가 딱 65인데 그냥 오픈호텔에서 훅 잡아 당기는 거야. 천천히 가니까
뚝배. 65지? 65? 70이야? 뚝뽕. 뚫어? 안 들어오네. 뚫어! 안 들려. 70. 빵 봐. 이 동네 빵은 다 왜 이런 거야? 야, 이 육초가, 어? 브러쉬처럼 살짝 올라와 있는. 사실 기대를 안 했죠. 기대를 천천히. 왜냐면 이 안에가 다 육초이기 때문에 천천히 감았는데 그냥 훅 잡았더니 훅. 사이즈가 좋으니까, 응? 그냥 훅 잡아당기면은 프로가 그냥 훅 들어가는 거지. 느긋하게. 이거야말로 78인가 보다. 야. 이런 걸 하루에 두 개를 만나는 거죠. 이 두 마리다. 자, 알았어. 나랑 조금만. 내가 씻겨줄게. 가지, 가도 돼. 알았어. 아유, 야, 시원하네. 낚시꾼! 오늘 타겟 성공.